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년 장지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졌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졌습니까? 우리는 이겼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승리의 과정 중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영광의 길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국민의힘이 하는 짓거리들을 보셨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탈당하라던 자들이 윤석열 대통령 보고 무릎 꿇고 사과하라던 자들이 탄핵해도 상관없다던 자들이 지지율이 잘 나올 때는 윤석열 대통령을 버렸던 자들이 지지율이 떨어지자 대통령의 이름을 팔며 동정여론을 일으켜 질질 짜며 감정에 호소했습니다. 이게 사람 새끼들입니까? 인정에 약한 우리 보수파 국민들은 속는 척 해주며 국민의힘의 표를 몰아주었습니다. 대통령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했던 국민의힘, 우리가 똑똑히 지켜볼 거야! 너희들이 정말 대통령을 지키는지, 아니면 박근혜 전 대통령 때처럼 배신하는지, 우리가 똑똑히 두고 볼 거야! 만약 이번에도 너희들이 배신한다면, 그때는 우리들이 용서하지 않을 거야! 그때는 반드시 우리 아무리 그들을 심판할 겁니다!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말했습니다. 신에게는 아직 12차례 배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애국자 63만 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순신 장군은 12차례 배로 수백 척의 외적의 배를 무찔렀습니다. 우리도 63만 명이 좌파를 찍은 1600만 명을 무찔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들은 승리에 들떠 있지만 전쟁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더 힘든 상황을 극복하고 승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2019년 10월 3일 바로 이 자리에서 조국을 이겼고 문재인을 이겼고 대선 때 이재명을 이기고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어 냈습니다. 장난한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 100가지 썼고 이겼는데 이번에 못 이기겠습니까? 보수가 패배했다고 할 때도 우리는 이겨냈습니다.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죠? 네. 여기서 포기하실 겁니까? 아니요. 저는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저는 자유통일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야.